우병우 민정수석의 이야기가 한참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촥 째려봐가지고 별명이 붙었었죠. 이분이 20살 때 기사를 보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일명 소년 급제죠. 20살 때, 만 20살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바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검사로 임용될 때 나이가 2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분이 23살 때 자기가 검사로 가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계장이 나이가 45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검사 들으려고 특강을 하는데 자기는 23살 때 검사가 돼서 45살짜리 계장을 수족처럼 부렸다고, 자기가 걸어가면 지방청장들도 가방을 들어주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카리스마를 후배 검사들에게 강의하면서 자랑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돌을 던지죠. 뭐 그게 자랑이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되고 싶죠? 욕은 하지만, 아, 또 그것도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아지면 당연히 누군가를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권세를 부리는 것을 갑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앉아서 의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이유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러우면 출세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럽게 살지 않으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써서 출세해야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또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노력을 하면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답니다. 개천이 오염이 돼가지고 용은커녕 미꾸라지도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아냥 섞인 표현이죠.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이게 시스템화돼서 셋업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는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저 지리멸렬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섞인 표현으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요 던져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상태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던져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안정성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 무한 힘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던져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던져진 장소에서 무한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인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자연인의 삶에 대해서 태어나서 던져진 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던져진 인생에 대한 의미 해석 없이 그저 무작정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던져진 의미를 모른 채 던져진 채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몸부림치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밝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헤밍웨이가 어느 날 들판에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개미들이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헤밍웨이가 굉장히 호기심 있게 그 개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미가 여러 마리의 개미들이 머리에다 멀리고 계속
계속해서 일렬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나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밍웨이가 너무 그게 보기 좋아서 평화롭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서 그 개미를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무언가 봤더니 이 큰 트랙터가 저 멀리서 농부가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이 들판을 다 뒤엎으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 들판에서 트랙터가 오는 것을 보면서 개미에게 시선을 돌리고 이제 개미에게 외칩니다. 개미들아 피해. 왜냐하면 큰 트랙터가 오기 때문에 피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밍웨이가 피해라고 외쳤지만 개미들은 알아들을 턱이 없죠. 여전히 열심히 머리에 멀리고 열심히 나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해밍웨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개미가 될 수 있었다면, 내가 개미가 돼서 이 개미들에게 저 멀리서 트랙터가 오니까 피해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나는 개미가 되고 싶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태어나서 던져진 채 열심히 먹고 살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은 욕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그것이 마치 트랙터가 밀려오는 개미와 같은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끊어진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주어진, 던져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인간의 상태를 얘기해 주지 않는 한 인간은 인간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요즘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매일 아침에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큐티를 하고 또 그걸 나름대로 제가 해석해주고 축복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학교를 보내려고 예를 쓰는데요. 요즘에 큐티가 전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1장부터 딱 펴면 1장 2절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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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과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아이들과 같이 읽었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민영이가 아빠,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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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무슨 말이야? 물어보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설명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교재에는 뭐라고 써져 있나 봤더니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을 손으로 한번 딱 잡아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안개 잡듯이 바람 잡듯이 그렇게 안 잡히는 게 헛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그림이 보이지? 이 수증기 올라오는 수증기를 손으로 딱 잡으려고 딱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었더니 저희 민영이 하는 말이 손뼉이 쳐져요. 그리고 우리 민지희는 잡아서 먹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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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이란 말이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게 알매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라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야 그냥 읽고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서둘러 큐티를 마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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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단 말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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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3절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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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때론 여러분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못해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위안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냐 말입니다. 이 표현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화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왜 이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가 계속 일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고요. 근데 결국은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열심히 붑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바람도 그 왔던 곳으로 원래 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이 열심히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바다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지만 결국은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삶을 폄하하거나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다 헛된 것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삽시다, 이런 염세주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맞습니다. 성경 말씀의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개미를 통해 배우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사업가로, 주부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그것 자체가 인생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주어진, 던져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의미와 더 큰 무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증거가 저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볼 때마다 성경에 보면 구약 말씀에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외적이 쳐들어오는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사사기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 전쟁 때문에 나라를 빼앗겨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면요, 우리가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지금 A학점 맞았는데요? 이거 내밀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이래봬도 이런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데요? 내밀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가치가 상대화돼 버리고 가치가 작아져 버리는 그런 일을 전쟁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죽음이라는 문턱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꼬맹이들도 친구들한테 협박할 때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 죽을래? 그러고 협박합니다. 왜요? 죽음이 두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 죽음은 역사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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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씀이 그 인생 자체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마치 해 아래에서 새것이 없는 것처럼 헛된 수고일 뿐이다.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보면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높아짐에 대한 부탁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친척관계거든요. 예수님하고 친척관계예요. 한 자료에 보면 이 세베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었다라는 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모예요, 고모.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에게 와서 사죄하는 것과 똑같죠. 내 아들 좀 당신의 나라에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이루실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분명히 그 나머지 자리들이 필요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기 전에 우리 아들 둘이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던 것이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서러우면 출세하라는 그 말을 지금 계명처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는 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지금 내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너가 지금 모르면서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잖아요. 천국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것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높아져야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한다. 그게 세상이다. 근데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는 그 원리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학점도 따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그래서 그만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복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못한 사람들은 그걸 해낸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원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으뜸된 자, 큰 사람이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목사병이 도져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고백들 중에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나 나는 직분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욕심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직하게 해봅니다. 욕심을 내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나는 그거 내려놓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높아져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고 교회의 이치가 반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좀 더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목사가 교회를 섬겨야지, 성도가 섬겨야지, 장로가 평신도를 섬겨야지 이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이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철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의하자면 첫 번째나 두 번째 해야 돼요. 열심히 섬기는 척해서 높아져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훨씬 내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고 반대의 자세를 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세상 자연인의 선택의 옵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선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섬겼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뿌리가 새롭게 바뀌어버린 나무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셋업된 새로운 줄기가 솟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줄기입니다.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높아지기 위해서 섬긴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형편을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아진다거나 이런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오로지 피어오를 수 있는 것이 섬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교회가 교회된다면, 정말로 말씀으로 복음을 만나게 된다면, 설령 외적인 어떤 직분이 올라가도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또 직분이 낮아져도 전혀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섬김이란 단어를 생명이란 단어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연인의 삶이 왜 헛되고 헛되냐? 성경은 얘기하기를 죽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빚어지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 생명 위에 꽃피우는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섬김의 꽃을 피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내가 높고 네가 낮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가 경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은, 이 물고기는 그저 생명을 즐길 뿐입니다. 물속에서 태어나 물속에서 주어진 생을 살다가 여러분 그냥 끝나면 그만입니다. 주어진 생명을 즐기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어진 남은 인생을 생명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생을 보내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키재기를 하거나 더 이상 무엇 때문에 나의 형편이 달라지거나 내 마음이 달라질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그런 주보를 한번 내용을 한번 썼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노승환 목사님의 내용을 써봤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서 제 마무리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하기와 곱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칼럼을 써봤는데요. 노승환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재인용해서 저희 교회 형편에 맞게 다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하기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더하기로 예수님을 인식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되 나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시는 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성도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이 더하기로 만나면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옆에 존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곱하기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자기 자신이 정립되는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1 곱하기 1이 1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곱하기로 만난 사람은 성도와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본질의 변화,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더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 힘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고 내가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용해서 힘을 좀 얻어서 더 높아지기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라 옳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 플러스 예수님은 나 그리고 예수님 두 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더하기 방식으로 추구하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아픔과 문제와 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 수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대로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이 길이 진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각자 이 길이 맞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여러분, 더하기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면 끊임없이 분쟁이 있고, 반대로 곱하기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 설명해 놨는데요. 성도 플러스 곱하기 예수님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0사람이 그렇게 모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곱하기로 만나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29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29살이 됐다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됐다는 뜻이죠. 청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나 다시 한번 리더로서 겸손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더하기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곱하기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섬김을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곱하기로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다른 이가 만난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 정말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